다음 DLC는 플래닛주 조류?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모두 영상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DLC 떡밥이 풀릴 때마다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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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유저들의 목소리를 모더들이 듣고 반영하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모드가 풀리면 무료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노력에 리액션을 하면 되고 재밌게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해낼 때면 도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 국내 유저였다면 먹을 거라도 보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상에 등장한 새는 국내에서 벌새라고 불리며 진짜 작은 녀석의 몸 길이는 5cm에 1.8g 정도밖에 안 되는 초소형 새인데 NDP라는 모더가 개발 중이고 4개월 전에 처음으로 티저 영상과 먹이 풍부한 아이템을 공개했습니다. 먹이 풍부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먹이통을 보고서 구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들고요. 벌새가 제자리에서 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빠르게 날갯짓을 하는 벌새의 특징을 잘 살려냈고 날갯짓뿐만 아니라 머리를 갸우뚱하는 모습까지도 표현되어 비공식으로 이 정도까지 표현했다는 게 다시 한번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게임 모드를 개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작업인지 모르지만 저 날갯짓 하나하나의 프레임, 즉 애니메이션을 넣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겠죠? 하지만 3월쯤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모델링 작업도 하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다양한 조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럴 때 하는 말일까요? 며칠 전 물새 중 텃새로 알려진 가마우지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플래닛주 유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큰 날개를 양쪽으로 펼치는 고유 일광 모션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고유 모션은 특정 동물들만 하는 행동이라서 더 특별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것을 떠나 일반적인 행동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네요. 공개된 가마우지 스크린샷 몇 장 보고 갈까요? 가마우지는 이미 넥서스 모드에 업로드 되었고 아프리카 팩을 가지고 있다면 적용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조만간에 가마우지 리뷰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하게 코뿔새도 공개됐는데 이야 이거 진짜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는 게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코뿔새 사진도 몇 장 보고 가시죠. 조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열대와 아열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부리가 길고 코뿔소가 생각나는 윗부리가 특징인 새인데 심지어 이 녀석은 날아다니는 모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볼까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날아서 땅으로 착지한 다음 돌아다니는 모습과 나무 위에 앉아서 주변을 살피다가 아래로 날아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어색하다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대단하다는 말 이외에는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네요. 어쩌면 나오지 않을 공식 DLC보다 유저들의 모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라도 플래닛주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려는 모더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함을 표해봅니다. 제 생각이지만 조류에 관한 애니메이션 틀이 잡힌다면 현재 넥서스 모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종의 조류에 적용하여 플래닛주에서 날아다니는 다양한 조류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네요. 이미 모델링 자체는 너무 훌륭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모션만 추가된다면 완벽한 조류의 생태계를 볼 수 있겠죠?